오이 사니까 오이 사발면 어떠세요? 오이 사발면. 무슨 그런. 박승희 씨는 박승희희희. 네? 이름이 박휘순. 박휘 순순히 항복하시지. 그럼 오이 사발면 박승희희희 박휘 순순히 항복하시지. 수고하십시오. 대표님, 나즈나 씨는 왜안 지워주시는데요? 내가 전 직원 몇명다 지워줘야 되나? 알아서들 하지. 뭐야? 우리 별명은 뭐같이 지어주고. 넌 내가 지어준다. 나진아, 싸가오리. 명예 며느리로서 방 비어있는 동안 좀 써도 아유 아유 살것 같네 아우. 뭐 필요하세요? 진우 씨, 저 당분간 이 방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예? 아니 아버지가 유치장에서 저러고 계신데 나 혼자 편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방을 유치장 삼아서 아버지의 고통에 동참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유 뭐하러 그런 짓을. 이방 보일러부터 꺼주세요. 보일러 끄면 많이 추우실 텐데. 많이 추우려고 그러는 거니까 일단 끄세요. 그리고 식사도 식판에 담아서 올려주세요. 반찬도 많이 할 거 없이 딱 3천이면 됩니다. 간단하게요. 아유, 그냥 내려와서 드시지. 재수 씨, 아버지 고통에 동참하는 취지라고 했잖아요. 유치장과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비슷하게 해야죠. 참, 그리고 이것도 가지고 내려가 주세요. 핸드폰 반입 금지니까요. 앞으로 2층 화장실 갈때 말고는 절대 이 방에서 안 나갈 겁니다. 모든 조건을 유치장과 최대한으로 비슷하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짜증나는 개똥. 아버지, 저 수능이에요. 아버지가 구류를 사시게 된 게 따지고 보면 결국 제 탓이라는 죄책감에 고민 끝에 저도 아버지 고통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제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곳에서의 저의 사색과 명상을 아버지께 편지로 올릴 예정입니다. 지켜봐 주세요, 아버지. 보일러 껐어요? 해외 로밍 중인 전화받는 분에게 국제 전화 요금이 부과됩니다. 뭐야? 해외 로밍? 어떻게 된 거야? 그 넙치 해외 갔어? 또 전화했어? 공연 때문에 일본 갔다 왜? 언제 오는데? 한 달간도 안 온다 왜? 한 달? 그래 왜? 좋냐 좋아? 한 달? 그러지 한 달은 발 뻗고 좀 잡을래나? 아! 철민아! 야! 문 열지 마! 문 열지 마! 왜? 혼자 그 방에서 뭐 하는 거야? 아 여기가 유치장이라 생각하고 나도 할아버지 고통에 동참하려고. 지금 미워! 무슨 짓이야! 그런다고 할아버지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마비 좀 마! 너는 잘 지내냐? 왜 이래? 왜 쟤 코스프레야? 낮에도 보고서. 철민이 안에 있어? 혼자 짓 마! 유치장에 무슨 개가 있냐? 왜 그래 진짜? 철민아! 누나 왔다! 어딨어? 여보세요? 우리 엄마한테 또 전화 왔었죠. 우리 엄마 감쪽같이 속았어요. 장윤 씨 일본에 있는 줄 알아. 네. 근데 어머니를 이렇게 속여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괜찮아요. 우리 엄마도 나 엄청 속였으니까. 아무튼 이제 장윤 씨도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고 나도 나갈 때마다 엄마랑 안 싸워도 되고 일타 쌍피네요.